나를 사랑해주는 첫 단계는 건강하기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는 길 실천하도록 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편은 위장점막 보호로 위가 아파서 중간중간 깨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셋 중에 제일 건강하시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는 의미로 예방 차원에서 드립니다. 장 건강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장은 몸의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내 미생물군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치매와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80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는 깜빡깜빡할 때도 많으셔서 뇌 건강이 향상돼서 더욱 건강한 노년 생활하시라고 챙겨드렸습니다. 초유에 포함된 성장인자는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한 병에 15ml 들어있는데요. 이걸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먹이면 되겠죠? 분유나 이유식에 섞어서 주면 됩니다. 저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변비가 생기거든요. 지난 일요일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답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을 주는 행사인 것 같아요. 장내 환경 개선 프로젝트. 건강의 근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임상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열쇠는 기승전 장, 즉 세포 대사의 회복을 위한 장내 환경 개선이 우선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첫걸음은요, 식습관 관리 잖아요. 이를 생리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장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건강의 문제는 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회복, 그 처음은 장 점막 복구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장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이요, 위장에서는 위궤양, 위염, 만성 위축수염이 되고요. 소장, 대장에서는 장 누수가 되는 것이에요. 점막층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결국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막은 장세포 내에서 만들어냅니다. 결국 장세포, 장점막, 유익균, 이세 가지를 잘 맞추는 것이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거구나. 아, 이젠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가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딱 5일간만 할인해 드립니다. 뮤코바 액상 초유가 장 점막 복구에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임상 결과에서 임상으로 사용해 봤더니 정말 좋더라 하는 데이터를 보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구하기 힘드니 이번 기회에 제가 그것도 할인가로 마련한 5일간의 득템 기회입니다. 면역 성분과 성장 인자가 풍부한 초유로 장 점막을 비롯해서 구강점막까지 튼튼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유익균과,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필요하죠. 장내 미생물 유익균에 영양 공급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더한 미강 현미껍질로 여러분의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세요. 오늘이 이틀 차인데 첫날에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한정 수량 판매여서 조기 품절이 될수 있습니다. 뮤코바 액상 초유는요, 유기농 첫날 액상 초유 단백 100%인데요. 면역 강화의 효능, 초유 단백질 분말에는 천연 항생제라 불리죠. 락토페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면역 인자는요, 장관 내 내독성 및 병원균, 그리고 항원, 고분자, 미생물 등을 억제시켜 준대요. 그래서 급만성 염증 반응 및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 누수 증후군을 개선시켜 줍니다. 여러분, 장 점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할때그 나쁜 노폐물을 잘 흡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장인자는요, 인체에 손상된 장관 점막 세포의 재생과 느슨해진 장관 점막 세포 간의 결속 상태를 조밀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관 방어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미생물 총균이 있잖아요. 장과 미생물균의 균형을 조절해서 이 위장관 환경, 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템입니다.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 위장관 소통에서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넓게 생각해보자고요. 광의장으로 넓혀서 생각하면 입과 식도에 이어서 간과 체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유에는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등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장 점막의 세포 재생과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은요, 장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의 치유를 촉진하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는 장 점막과 직접 닿으면서요, 장 점막을 복구시키는 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 점막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에 좋아서 입안 염증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피 점막을 회복시키는 대상포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ADHD한테도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혈액암을 투병하셨던 분인데요. 입천장이 분화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할인가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액상초유 이번 기회에 꼭 득템하세요. 대사 문제로 평생을 고통받아 왔고 현재 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 끝까지 들으시고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암 환우들의 장 점막 복구에 액상 초유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치유 방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었던 게 초유 액상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거중심의학 초유의 임상적용 백현욱 교수님께서는 논문까지 쓰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초유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장 점막의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타났죠. 특히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에게 증상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복통 및 불편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우규 교수님 논문 중 있고요. 해외 논문에서 보면요. 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인한 손상에서 초유 단백질의 역할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강점막염 및 기타 점막 손상의 관리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받는 환자 웰빙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 최적화를 위한 특급 솔루션 다 받아보셨나요? 심화편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실제로 제 식사에 적용하기 위한 올바르고 옳은 좋은 식단에 대한 가이드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공고하신 제품들을 활용하여 제대로 세포대사의 회복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는 실천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계기로 정말 자신을 변화시킬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실천편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상세히 알려드리고요.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릴게요. 대서교정 프로그램은요. 실천형 식단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하고자 하시는 건강에 진심인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개개인별 상담 후 자신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요.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상세히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자세한 설명은 그 링크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변하셔야 돼요. 스스로 노력하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 아셨죠?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으면 효율성 있는 몸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